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볼때 점점 좋아하시죠, 얼굴이. 아, 예, 감사합니다. 와, 그 아버님이 내가 네. 볼때 너무 잘해주셔. 네. 나는 못해줘. 난 이상하게 난 이게 대립이 되더라고. 이 궁합이 안 맞는지 이게. 아, 근데 아버님이 너무 그냥 잘해주시니까 제가 내 자신이 반성을 하게 돼. 나도 저렇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자식한테 이렇게. 근데 잘안 되더라고 그게. 그냥 신경질부터 나더라고 이상하게. 못하고 막 그러면 더 신경질 나. 자, 이번에 어떻게? 어디 좀 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한 열흘 정도 여행을 좀 했습니다. 했어요? 아니면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 열흘? 예. 아버님하고 같이? 아, 혼자서 이제 혼자서 무전여행처럼 이렇게 혼자. 아, 돈은 있었고요. 예, 돈은 무전여행. 있었고, 네, 아버님이 줬을 테니까. 예. 상당히 풍요롭게. 풍요롭게 예. 어디 갔다 왔어요? 열흘이면 꽤 긴데. 아, 이제 저기 팔도를 한번 이렇게 유람을 하고. 그러니까 예. 어디 일단 딱 찍어봐야죠. 몇 군데? 예, 처음에 이제 화개장터. 아, 아주 밑으로 쭉 가버렸구나. 예. 화개장터. 바로 그리고 다이렉트로 화개장터 네. 갔다가 이제 가로질러서 부산으로 이제 부산으로 옆으로.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창원. 창원으로 좀더 옆으로. 예. 갔다가 이제 강원도를 가려고 하다가 아직은 제가 이제 군생활했던 그런 기억들 그렇지, 때문에 옛날 생각. 거기 한번 들려도 돼요. 아, 그래서 제대한다면. 망설이다가 이제 왜냐면 제대한 다음에 빨리 가야지. 네.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 제대하고 뭐 예. 아는 사람이 없어. 뭐 따로 바쁘대로 딴 데로 가고 뭐 그렇죠. 이래갖고. 전출 가고 뭐 그러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돼. 제대하고 나서 빨리 가봐야 그래야 예. 반겨주고 뭐 이러지. 그럼 한번 가야 되겠네, 조만간에. 예. 크리스마스 때 가봐요, 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연말에. 연말연시 예, 그때 해가지고 한번. 예, 아, 한번 그때 얼마나 춥고 저기에 예. 쓸쓸하고. 그때 한번 방문을 가야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데 갔다 와서 화개장터 갔다 오시고 예. 부산 갔다 오시고 예. 창원 갔다 오시고. 부산에서는 이번에 불꽃놀이인가 뭔가 아, 했는데 그거 못 보고 왔습니다. 어저께 했는데 예. 아 연기됐어 비 오는 바람에. 그래, 예. 아 좋은 구경하셨네. 예. 근데 사랑하시는 분 아직도 없어요? 예, 왜 혼자 다녀? 아직 없습니다. 야, 여기 미인들 많은데. 아, 예. 아 예. 미인분들은 많으십니다. 예. 에그 어떻게 공개 구원하실래요? 아,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예. 있다가. 생각이 없구나 아직. 아직은 뭐 알았어. 제가 이렇게 뭐 똥줄이 타고 뭐 그런 건 뭐뭘 타요? 타기까지는 뭐 아이 거기까진 그렇고. 예. 예. 자,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그 먼지가 되어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먼지가 돼도 김광석 씨고. 예. 아, 이거 언니들 있잖아. 여기 언니들이 더 좋아하네. 예. 예. 총각이에요, 총각. 아, 예. 몇 살인지 아세요? 몰라. 나이 얘기, 나이. 예. 27입니다. 예. 27이에요. 아, 뭐 연하예요? 네? 이쪽이 연하야, 저쪽이 연하야. 27이래요. 예. 네.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 계셔. 무조건 어떤 여자가 됐든 간에 오기만 하면 잘해준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개 구원입니다, 공개 구원.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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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예, 노래까지 박수. 잘하면 이거 난리 나는데. 감사합니다. 예. 하얀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것은 모두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가슴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뚜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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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내가 이 메모지를 지금 줬어요. 네, 아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네네. 네. 예. 이걸 한번 읊어봐야지.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네, DJ처럼. 자, DJ처럼 한번 해봐요. 네. 네. 예, 오늘 몇 번 테이블이죠? 네. 아니 그냥 그 모르고 그냥 해보세요. 네. 신청곡 주셨는데. 네. 그 다비치의 남자도 우나요. 네. 두 번째 곡에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가 있었나요? 네. 예. 좀 약해. 예. 아, 약해. 예. 자, 다비치의 남자도 우나요?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김건모의 미련 주신 분 누구예요? 이 메모지 주신 분. 이 메모지 주신 분 누구예요? 아, 저 안쪽에? 그 안쪽에요? 아, 근데 이 신청곡을 직접 불러줬던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그쪽은 반응이 없고 네. 요 앞쪽에 언니들이 반응이 있어. 아, 네. 저쪽은 반응이 없어. 예. 아예 그냥 반응 있게. 아. 아버님이 예. 아버님이 아버님이 통도 예. 크시고 화끈해. 화끈해. 예. 이야. 저기 그 누님. 누님. 우리 이번 테이블에 아버님이 한 명씩 그냥 쫙쫙 돌린 대 그냥 또 쫙 돌리고 네. 한 곡 그냥 하나 더 부르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더 부를까요?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한 병 더 드시고 하세요. 아니 아버님이 쏘았는데 그 예, 한 병 더 드시고 하셔야지. 네. 자 그럼 무슨 노래 부를까요? 아 예. 아버님 때문에 꼭 두 곡 해야 되나 봐. 한 곡 예. 하면 안 돼. 예. 자 뭐 할 거예요? 뭐 이 중에서 하나 할래 그럼? 신청곡 중에서? 뭐 많아요 여기 뭐 부를 거 많아요 여기서. 예, 아 그냥 가실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노래가 없어. 예, 아는 노래가 없어. 옛날 노래밖에 없지 뭐. 여기 있잖아 서른도 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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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냥 여기 윤수희 씨 터미널 한번 하겠습니다. 터미널. 예. 어 터미널 좋다. 터미널. 예. 네 터미널. 예. 네. 갑자기 내가 맛보 이거 터미널. 아니 왜 서로들 막 그냥 뭐 문제가 생겼어요. 네. 터미널. 터. 아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네. 나오면 손해야. 1950. 아우 막 서로들 막 서로 주고받고. 자 터미널 갑시다. 터미널 신나니까.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우리 뇌물 받으신 분도 박수 쳐야 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뇌물이야. 예. 뇌물. 예 감사합니다.
속버스 차창 넘어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느끼네.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모심애가 너무 야속해. 차창을 두드리며 오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밤도 깊은 터미널에 외로운 남자 울고 있네. 그때 그 시절 옛사랑을 찾아서 이 거리에 다시 왔건만. 부딪히며 떠나야 했던 그 세월이 너무 길었나. 밤거리를 헤매이며 오네. 옛사랑이 그리워서 오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연애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젠 잊었을까. 돌아가는 막차 타고 오네. 옛 추억을 생각하며 오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지금 노래 부르신 분이 27살이에요. 근데 요새 노래는 모르고 옛날 노래만 알아. 아버님 영향이 커. 더 이상하면 이제 짜증내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갔을 때 쫙 빠져야지. 노래 잘한다는 얘기 나왔잖아 지금.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이야, 이렇게 해서 네, 인수일의 터미널까지 나갔습니다. 아 정말 예. 빨리 그 공개 구원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빨리 가야지. 아버님 맨날 그 술만 쏘고 말이야.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오늘도 뭐죠? 아 하는 저 언니한테 가봐요 좀. 제가 아 하니까 그 오라는 소리야 그게. 얼른 가봐요 좀.